아, 그래도 같이 가. 방금 응이라고 했다. 분명 응이라고 했어. 나중에 딴소리 할 게 없기다. 가자. 비록 내가 지금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이런 촉이나 감은 능력과는 별개라고.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촉일 뿐 그 펜은 까봐야 하는 거겠지만 핸드폰을 반납하고 들어가야 한다고? 응? 이상하다. 지난번엔 분명 저 핸드폰이 아니었는데. 최신 모델을 사용하던 조라이가 갑자기 구형 핸드폰으로 바꿔서 쓰고 있다고? 게다가 핸드폰을 반납해야 한다고? 내가 그때 핸드폰 들고 있는 걸 봤는데. 사실은 불안이 아니라 나를 걱정하는 마음은 아닌 건지 한 번쯤은 생각해봐달라고. 알았냐? 알았어, 미안. 이제 안 할게. 네가 하지 말라는데 안 해야지. 그리고 먼저 들어가 있어. 저기 물어볼 게 있어. 주라이, 혹시 최근에 핸드폰 바꿨어? 아니,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? 아니 왜, 잘 좀 기억해 보라고. 걔, 구형폰 쓰지 않아? 바꿨다고? 언제? 잘못 기억하는 건 아니고? 그럼 아닌데. 내가 봤을 땐 이미 걔랑 똑같은 폰 사용하고 있을 텐데. 그럼 이 안에서 핸드폰 사용할 수 있는 건 누구야? 어? 나 알아. 나 저번에.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. 누구야? 너 말이야, 믿어도 되는 거 맞아? 아, 알았어.